자, 파이터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POG를 받으셨습니다. 소감 어떠신지요? 오늘 게임이 되게 좀 힘들었어가지고 아슬아슬했는데 그래도 POG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이겨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경기가 사실 끝나기 5분, 3분을 남겨놓고 뭐 역전이 될지 그 전까지는 계속 끌려오는 경기였거든요. 그때도 좀 아 이거 한 번만 잘하면 뒤집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나요? 좀 불안불안했나요? 네, 게임 중반 후로 넘어갔을 때 되게 골드 차이 많이 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레벨이 미드랑 원딜 쪽은 더 저희 쪽이 앞서고 있어가지고 그 레벨 격차 계속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걸면은 이길 수 있다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게임이 정말 좀 답답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경기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답답했을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뭔가 싸우지 못해서 답답한 것과 뭔가 시야가 없어서 답답한 거. 뭔가 상대가 포킹 조합인데 계속 먼저 자리 잡고 앉아있으니까 저희 쪽에서 과감하게 걸어야 되는데 그 전에 상대가 먼저 포킹을 잘 놓고 싸워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이제 상대가 포킹 조합이면은 맞다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한번 억지로 거는 그런 플레이도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농심 레드포스에서는 그런 플레이가 안 보였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한 게 정말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침착함의 유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딜각 나올 것 같으면은 딜하고 아닌 것 같으면은 그냥 딜을 잘 안 해가지고 최대한 살고 어차피 후방 가면은 제가 무조건 상대 원딜보다 잘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경기했었던 것 같아요. 잘하니까 후방가면 내가 상대 원딜보다 잘한다. 네. 일단 뭐 오늘 뭐 승리 POG 인터뷰는 뭐 항상 언제나 누구나 네. 자신감에 찰 수밖에 없지만 바이탈이 생각하는 챌린저스 리그 내에서의 나의 어떤 독보적인 순위? 약간 몇위권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 원딜 중에서요? 네, 원딜 중에서. 네. 한 그냥 전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와 역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바이탈 선수의 그 자신감 있는 돌진이 조이를 암살할 때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때 좀 궁금한 게 상대방의 위치가 보였기 때문에 그 근거 하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뛰신 거예요? 이때 조이 안전장치가 정화가 있긴 했었는데 초시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유신이 형이 걸자마자 그거 캐치해가지고 그냥 조이 터트릴 생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 장면 진짜 멋있네요. 그렇죠. 네. 유신 선수가 사실 조금 오늘 저는 마음고생할까봐 너무 많이 맞았어. 막 끊기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좀 그랬는데 유신이 없었어봐요. 이게 지금 갔나 날아갔나. 맞아요. 못 날아갔잖아요. 유신이 날아가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서포트한테 그렇죠. 한마디 형이... 이런 거 해야 될까요? 네. 서포트에게 네. 유신에게 오늘 한마디 오늘 경기만 놓고 솔직하게 예. 중반 단계에서 좀 포킹 많이 맞고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부담감 심했을 텐데 레오나 공 마지막에 잘 써가지고 저희 잘 끊어줘서 고맙다. 아 사실 나네요. 채팅창에 막 유신 이거 레오나한테 네. 자석 달아놨냐고 뭐 무슨 창을 저렇게 봤냐고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네. 바이탈이 하드 캐리할 수 있게 지금 레오나가 이거 해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역할에 약간 디딤돌을 놔줬고 네. 마무리 짓는 모습 역시나 바텀 듀어가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네. 농심 레드포스가 지금 빽빽한 중위권 속에서 1승을 가져가면서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뭔가 바라고 있는 목표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농심은 어디까지 보고 있나요? 그냥 목표로는 지금부터 전승 쭉 달려가지고 1등 강탈하고 싶습니다. 1등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안 멀거든요. 예, 그렇죠. 아직까지 7승이니까 그렇죠. 네, 오늘따라 또 바뀔 수 있지만은 왜? 네 가깝고 하루빨리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농심 레드포스를 그리고 바이탈을 응원해주는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저 팬 여러분들께는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비빔면은 팔도 비빔면보다 배웅동 비빔면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형이 충분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볶음면 먹어보셨나요? 그렇죠. 예. 신라면 볶음면이 새롭게 출시된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는데 예. 아직 못 먹어봐가지고 편의점을 가는데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하. 기다리고 있어요. 대표님, 네. 반장님, 감독님, 그렇죠. 코치님 그러니까 출시되기 전에 미리 이제 한번 시의식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농심 레드포스 우리 챌린저스 리그 선수들에게 화끈한 매운맛
사나이 올리는 매운맛이 예. 필요합니다. 뭐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는 예. 엄마 아빠도 아니고 네. 단장님 감독님도 아니고 네. 농심에게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우리 바이탈 선수 오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POG 인터뷰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